이렇게 그네인데 진짜 자이로드롭처럼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네. 맞아요? 그거 무서운 거. 제가 영상 진짜 많이 네, 보거든요. 네. 무서운 놀이기구 영상 탑텐 막 이런 나온대요. 거. 그런 거 있는 곳인가요? 어. 헐. 완전 좋아요. 일단 갔다 왔어요. 너무 무섭겠다. 우리나라 프렌치 레볼루션이나 그 티익스프레스랑 비교하면 나는 진짜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재밌어요. 티익스프레스는 꽤 무서운 건데. 나 티익스프레스 안 무서워. 떨어질 때. 맞아, 떨어질 때는 조금. 그 낙하는 바닥이 없는 게. 그 낙하는 월드 클래스야. 그리고 프렌치 레볼루션의 그 기승전결도 그 월드 클래스. 그 80년대 만든 게 그렇게 잘. 오빠 티익스프레스인가 그게 에버랜드에 있는 거 말하는 거. 바닥 없는 거. 나무로 바닥이 없죠. 바닥 없는 게 어디? 바닥은 있지. 그러니까 바닥이 없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열차. 나무 열차. 이렇게 떨어져. 아, 그래? 하여튼 그거. 아, 타봤지? 아니 타봤어. 나무로 돼 있잖아. 네. 그거 떨어질 때 무서워요. 근데... 떨어질 때만 아니, 무섭고 그 다음엔 시끄러워 그냥. 오빠 근데 아파 여기가 아파. 아 그거 프렌치 레볼루션. 네. 프렌치 레볼루션은 롯데월드인데 그 기승전결은 진짜 월드 클래스야. 그거 돼. 이거 그건 재밌어요. 재밌어. 어? 이거 하고 해보셨어요? 그 VR 끼고 타는 거? 저 해봤어요. 프렌치 레볼루션은? 네, 그거 생겼어요. 자이로 드롭이랑. 진짜? 네. 어디에? 그 프렌치 레볼루션이랑 자이로 롯데월드. 롯데월드? 네. 그럼 막 괴물이 막 저를 막 데려가요. 자이로 드롭은 너무 금방이야. 근데 올라갈 때가 더 무서워. 전 아틀란티스 좋아해요. 그건 그냥 고급지고 무섭진 않다. 그게 출발할 때랑 떨어질 때 제일 재밌는데? 아니, 좀 고급진 맛이 있어서 이 자유형권 그 남기려면 그거를 꼭 타긴 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리고 그게 제일 무섭지. 자이로 스윙. 아, 맞아. 자이로 스윙은 시원하죠. 자이로 스윙은 시원해. 아니, 근데 이게 예측하기 어려워. 이게 돌면서 내가 어디에 지점에서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그게 좀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이로 스윙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재밌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감기 때문에 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링거를 맞고 왔는데 링거 허세샷 찍으려고 해서 안 찍었어요. 찍는 거예요. 다들 찍는 거 있죠? Oh no. No. 안 찍고 오늘 소의 단발로 왔어요. 단발의 소.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아 약간 요즘 어두워가지고 기분이. 기분이 어둡다? 네. 잘라버렸어. 누구냐? 노바디. 어? 아무도. 아무도 없어. 누구냐? 누구냐? 누가 자르게 했어? 제가요. 이게 그 펭귄의 병아리네. 저는 그 맨시티 우승 기념으로 이따 입고 왔고요. 춥기도 하고. 오늘은 소의 원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기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주인은 안 돼? 아, 진짜요? 뭐가? 아빠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골도 안 좋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근데 어제 마스크 벗고 할 거 아니에요? 카메라. 마스크? 응. 마스크 쓰고 할 거야? 쓰고 하려고 했는데. 에이 홍성이가 안 되지. 진짜? 응. 이 정도인데? 어 안 돼. 잠깐만. 소에 감기 걸리면 다 오빠 다시. 그러니까. 소에가 나한테 옮기면 아무도 욕 안 하는데 내가 옮기면 욕. 잠시만. 네? 잠시만 이거 카메라 안 보이지? 네.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한 거야? 마스크 써보고 얘기해. 아니, 줌인이 되는지 좀 보고 있어. 안 되나 봐요. 그냥 안 되나. 대체 없을 텐데. 따로 없어요. 배성재, 10! 아, 있어. 확실하죠. 맞죠? 응. 근데. 이거는. 소리 좀 더 떨어져야 돼. 사탕만 먹어도 턱만 괴도 소리가 다 달라. 카메라 이게 가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원래는 해요. 파티션. 네, 원래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아, 소외 프로야. 소외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저 PRO예요. 아니, 그거 프로니까. 아니! 나 프로니까 더 그러는 건데. 아, 와주세요. 아니야. 원샷, 오랜만에 원샷 방송하자. 아, 이게 너무 낯설어요. 뭐가 낯설어? 일로 와주세요. V앱이라고 생각해. 아니, 와주세요.
안 돼. 아니.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네. 이쪽으로 와주세요. 어떡해요. 근데 저 고집은 뭐야? 아이, 내가! 내가! 아우, 진짜! 아, 나도 소중해! 우리 애들. 아, 그러니까, 쓴다 그러니까. 아, 그 방송도 소중하잖아. 나 가운데 있어. 어, 자기한테 올릴까, 소희한테 가래? 아니, 놀이터에다가 지금 양쪽을 하려고 제치할 거면 자기 파스들한테. 아, 정면 카메라 향해서 양쪽으로 하지 말고. 아, 나 이렇게 연락 그랬네. 아니, 정면으로 해. 저분들한테 옮기진 않잖아. 여기 옆다 하면 돼요. 팔에다가. 팔에다가라고? 왜 원래 기침할 땐 팔에다 하는 건데요? 아, 근데 기침은 잘 안 나와. 네. 방금 코맹맹이 소리 나. 아, 여기 와 주세요. 후에 마이크. 이 정도로. 그대로. 마이크가 이쪽으로 입에. 맨시티 우승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냥 이번에 선물을 다 유니폼을 여자들은 사올 거 그랬어. 반응이 안 좋아요, 다? 어? 하드라 카페 반응이 너무 안 좋아. 헤드셋이 어디 있죠? 어? 헤드셋? 여기. 내가 만지면 안 되니까 빨리. 오빠도 해줬어. 다음부터 나 있어. 다음부터 무조건 저지만 갖고 다져야지. 헤드샷이라뇨. 옛날에 저지 사다 줬을 때 반응이 더 안 좋았었는데. 아, 저지 무조건 소에 산적 있어? 소에? 아니, 아니, 저지 여자분한테 소문 한 거 본 것 같아. 아, 나 본 것 같은데?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저지 이렇게 직업이에요? 저지죠, 그냥. 아, 이건 책자 캐시고. 그러니까 저지는 충전 있잖아요. 그건 소에 그때 주고. 그때 주고. 뭘 걸려? 누구냐? 제가 축구 캐스터 한 세월이 몇 년인데. 카메라를 다시 돌려야 될 거네. 어? 아, 오빠 나올 거예요? 응. 이 정도는 나올게. 이게 이렇게 뭐... 심하게 걸릴 일이 있어요? 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심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소리만 아 소리 소리만 나와요? 안 나와. 아, 그래? 몸 상태는 그냥 그런데 저 입사일에 처음으로 중계를 포기 처음. 그러니까, 어 재영이한테 미안해가지고. 예전에 박펠레가 한번 목감기 걸려가지고 MB 목소리로 중계한 적이 있어서 아 절대 저래서 안 되겠구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가겠습니다. 같이 봐요. 뭐? 배성재 10! 안녕하세요. 4월 22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손예진 씨와 장혜인 씨가 드라마 속에서 연애하면서 꽁냥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배텐의 솔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소리였습니다. 미쳤어! 뭐 이런 소리였고. 아, 채팅창에 그냥 배성대 미쳤어라고 갖다 붙이는 분이 있는데요. 아, 밥 잘 사주는 병균 오빠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연애하기 딱 좋은 계절인데 꽁냥 될 사람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서 대리만족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소리가 좀 나네요. 네, 거슬리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 들으셔도 괜찮고. 아, 장애인 아니고 정해인이라고 정정해 주면, 제가 장애인이라고 했나요? 장애인이라고 써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백만 안티가 우리 작가들만 정조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 팀 전체가 병균에 노출됐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이자 시작인 일요일인 만큼, 저희가 김소혜 DJ가 진행하는 팽팽을 하는 날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감기 걸려서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데, 2주 동안 아플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만. 그래서 팽디가 오늘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배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닝구닷컴,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캠프, 치킨의 기준 BBQ, 2588 박소연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건설, 미래에셋 대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맛있는 거 먹기? 친구들이랑 놀이동산에 가기? 보고 싶던 영화 보기? 아니면 저처럼 헤어스타일 바꾸기? 그것도 아니면 혹시 팽텐을 들이시나요? 오늘도 펭귄 여러분들이 축 처진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랭?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소혜입니다. 코너치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행맹이라서. 채팅창에 목소리에서 콧물이 느껴진다고 하신 분 있고, 소혜 씨와 둘, 저 사이에 벽이라도 하나 놓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상하게 소혜 씨도 감기 걸릴 때가 몇 번 있었고. 네, 그쵸. 저도 감기가 걸렸네요. 제가 소혜 씨한테 올면 아무도 욕 안 하는데, 제가 옮기면, 난리가 날까봐,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벌써 한번 걸려가지고, 네. 다시 잘 안 걸려요. 감기가 무슨 수두예요? 한번 알면 안 오게? 아니, 네. 이번엔 잘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소혜한테서 올보면 영광이지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유리벽 세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팽족장 부신보소. 이것이 바로 젊음의 힘이라고. 저는 그럼 늙음의 힘으로. 자, 아무튼 그 단발로 잘라서 네.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네. 길이가 근데 그 여자들이 가장 애매한다는 그 길이 아닙니까? 그 속된 말로 거지존 뭐 이렇게 부르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꼬불꼬불 안으로 밀어 넣어서 네.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야, 그리고 난 이것도 소화가 된다. 아니, 이 자신감이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빨리 기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여튼 소화 가능하다고 역시 소외라고 하신 분들 있고 감사합니다. 네, 배가 넘으면 그냥 네 그만하시고요. 자, 어떻게 근데 본인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한동안 그냥 단발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네네. 아 요즘 너무 기분이 어두웠어요. 아, 왜죠? 그냥 뭔가 한 달 동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네,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 기분이 우울해서 잘랐더니 어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밝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자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프로듀스 때도 그렇고. 네, 제가 그니까요. 자를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 전날 갑자기 자르고 싶다 해가지고 자르러 갔죠. 모든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길이의 도전 했는데도 잘 어울린다. 최양락존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최양락존을 살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감사합니다. 하신 분 있고 어떤 놈이 소에 울렸냐고 지금 다들 분개하고 계세요. 밀크네 이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양락존을 살렸다고 성재형도 단발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도 요 정도 길이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앞머리만. 네? 네. 그랬는데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앞머리만요? 그 시절 사진 다 폐기 처분했어요. 앞머리만이면 이게 이게 뭐예요? 얼굴 가리개도 아니고 얼굴 가리개? 네. 네 아닙니다. 아무튼 자, 하여튼 저한테 감기 안 옮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많이 해보겠습니다. 수희 씨는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네. 자, 저한테 혹시 추천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좀 앞머리를 네. 이렇게 옆으로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직선으로? 네. 왜요? 옆으로 내리면 뭐가 이상합니까? 아, 이상하진 않은데요. 그냥 파마는 아닌 것 같고 머리 절대 앞머리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내려보세요. 네. 얼굴을 덮으라는 말이냐고. 아니에요. 그건 안 되고요. 가려라.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복면 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건 안 되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보겠고요. 저희 같은 미용실이잖아요. 또. 네. 선생님은 다르지만. 바꿨어요? 네, 바꾼 지 엄청 오래됐는데. 저 때문에 바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서슴하네요. 아. 가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좀 전에 송혜 씨 왔다 갔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도망 잘 갔다고 하신 분 있고. 불편해서 베디 때문에 바꿨다고. 아니에요. 슬슬 손절하네. 그렇습니다. 자, 첫 코너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 여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따끔한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네. 팽디에게 일침 듣고 의욕 뿜뿜 하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는 코너인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도 좋고 나를 속썩이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됩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에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을 해주세요. 문자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팽디 독침으로 돌아가달라고 지난주는 조금 약했다고 하신 분 있어요. 그 전에 흑화된 소혜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저번에 매니저님께 일침 날리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매니저님께 그래서 제가 꼭 이 라디오 봐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보신 거예요. 근데 일침이 세지 않아서 계속 집 가면서 그게 뭐냐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너무 그랬어요. 블랙팽서가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한번 기대해보죠. 자, 김영성님. 1년 전에 썸 타다가 잘 안 돼서 연락 끊긴 여자애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정신 차리게 일침 한번 세게 날려주세요. 엄마. 썸 타다가 끊겼다. 이게 사귀다 안 된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도 별론데. 그쵸. 썸 타다가 잘 안 됐는데 혹시나 하는 거. 채팅창에 추하다. 응, 안 돼. 응, 안 돼. 그거 썸도 아니었다고 하신 분 있고. 돈 떼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이게 뭔가 그 미련이 약간 남았을 때 그런 헛된 미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부탁.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답은 자니? 최악이죠. 네. 자니? 자, 팽비의 일침! 영서가, 너 그거 썸 탄 거 아닌데 썸 탄 건 줄 알았지? 잘 생각해봐라, 아니지. 그렇습니다. 보통 썸 탔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인 경우들이 많고요.
아, 독침 잘 들었다고. 네, 스타트 독하다. 아, 비꼬면서 놀린 뒤에 해맑게 웃는. 네,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네. 포기하세요. 뒤에 왜 웃은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오늘 웃으면, 아, 네. 소리가 너무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나서. 아, 꼭 듣고 네. 싶네요. 네? 아, 안 돼요. 네. 자, 오일리로님 거. 네. 네. 소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 27입니다. 원래 독서를 즐겼는데 요즘 이것저것 바빠서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책을 구매만 합니다. 다시 책을 즐길 수 있게 일침 부탁해요. 어허. 어허. 책을 사서 쌓아놓는다는 얘기죠. 다시 책을 즐긴다면 원래 즐기셨다는 거죠? 원래 잘 안 읽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죠? 거짓말 하셨네. 이름이 그럼 15라고 해야겠네요. 네. 5115님. 네. 자, 팽디의 일침. 1호야, 너는 책을 즐겼던 게 아니야. 너 책 냄새 좋아하지? 나도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책을 그냥 제목 보고 사서 제목 찍어서 그 표지 찍어서 SNS에 올린 걸로 만족. 너무 싫어요. 네, 책을 읽어야죠. 책 냄새가 좋다는 건 근데 인정합니다. 네. 네. 책 냄새라는 건 좀 괜찮고. 맞아요. 어, 책 킁킁이들, 네. 프로 킁킁러라고. 책 킁킁이들. 네. 종이 패티시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게 책은 사서 놔두면 참 뿌듯하기도 한데, 네. 읽는 게 최고죠. 네, 맞아요. 읽어야죠. 네네. 아, 그리고 그, 요즘은, 뭐라 그러지? 전자책으로 읽는 네.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그거 참 공간 절약하기도 좋습니다. 베라버니가 사주셨잖아요. 저 선물로, 네. 졸업 선물로. 네. 그 전자책 사주셨잖아요. 아, 평화로운 나라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그것도 그냥 전자책 냄새만 맡고 놔두는 겁니다. 아, 그것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네, 전자기기 냄새 나잖아요. 네. 네. 너무 항상. 예뻐요. 네네. 2부. 네. 네. 자. 최근에 읽거나 산 책이 네. 있습니까? 아, 저는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을 지금 가방에도 있는데 어허. 읽고 있어요. 아, 그래요? 채팅창에 컨셉 잡고 왔느라고 하신 분 있고.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건데. 어. 얼마 안 읽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시작은 하셔야죠. 네네네. 이거 산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벌써 헌책 같지? 왜일까요? 가방에 너무 많이 넣고 다닌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제가 공부하면서 읽어서 많이 못 읽은 것 뿐이에요. 공부는 무슨 공부하죠? 철학 공부요. 아, 철학 공부를 따로 해요? 네. 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제가 영화 감상도 좀 제대로 하고 싶고, 네네. 또 좀 세상의 아름다운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많이 알고자 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책을 따로 읽나요? 아니면 뭐 강의를 듣나요? 제가 따로 읽어요. 어떤 책? 이거요. 아, 이걸로 공부한다고요? 네. 아, 저는 이거 말고 또 따로 철학책을 읽고 있었죠. 아니에요. 네. 이걸로 공부해요. 아, 소혜야, 그게 중2병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읽은 부분이 아직 그 10분의 1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떤 철학이 나오나요? 이 세상, 아, 옛날 철학이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데카르트 막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브루노 이런 분들 나와서 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오. 더 이상 물어봐 주지 마세요. 떨리거든요. 저 브루노 보챙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누굴 브루노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책은 무슨 냄새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브루노 마스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철학 공부하면 소혜 씨 제 조카 이름 좀 지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요. 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철학관이 아니라 철학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라면 냄새 날 것 같다고. 네. 아니거든요. 책에서 라면 냄새 좀 나줘야죠. 아니에요. 냄비 받침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끼는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병윤님 거 볼까요? 네. 31 취준생입니다. 원래 꿈꿔온 일을 하기 위해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쉽지가 않네요.
팽디가 쭉 처져있지 말라고 일침해주면 의욕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K본부에서 SBS로 이직 성공한 성재 형이 팽디 대신 일침해줄 수 있나요? 일침해주세요. 네? 아니, 일침을 해달라고요? 일침에 의욕이 생길까요? 저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참 그렇네요. 네. 아, 이직. 네. 하여튼 뭐 인도현님 준비하시는 분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팽디가 일침을 해주시죠. 칫. 네, 알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그래, 3년 병윤아. 그래, 3년, 나도 3년 동안 배우의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너도 노력해보자. 같이 해자. 같이 해자. 자, 3년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소희 씨가 벌써? 제 목표는 3년 안에 좋은 배우로서 자리를 잡는 거고요. 8년 안에 좋은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근데 소희 씨는 이미 워낙 그, 유명하고 그래서. 이미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아니에요. 도전하고 싶은 분야는 확실히 또 정해져 있군요. 네. 역시 철학을 하더니 꽤 논리적으로 대답한다고 하신 분 있고 김혜자 선생님 자리를 노린 거냐고 같이 해자라고 해서 네. 뭐야 3플러스 5년 대계획 보소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꿈꾸던 일이 뭘까요? 근데 문자 보내실 때 구체적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공감해드리기 더 좋은데 조금 이제 본인이 드러날까봐 두루뭉술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이성우님 거 볼까요? 네. 29입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자꾸 택시비나 커피 등 소소한 돈을 자꾸 씁니다. 5천원, 6천원이지만 여러 모임이 꽤 큰 돈인데 친구들한테 골든벨 좀 그만 울리라고 일침 날려주세요. 그래요. 자, 바로 가볼까요? 네. 소의 일침. 그래, 너도 알고 있잖니. 5, 6천원 모이면 그런 거. 그만 써. 소희 씨는 어때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면. 네. 연예인 친구들 아니더라도. 네. 네. 그러면 보통 쏘는 편입니까? 쏜다뇨? 아, 돈을 제가 막 내냐고요? 네네. 제가 먹을 거는 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먹을 거 내는 건 좋아해요. 네. 저희도 한번 회식 때 소희 씨가 낸 적 있죠? 소희 씨는 뭐 소희 일침 아니고 점점 귀찮아하는 것 같고 네. 골든벨 치고 5, 6천 원이면 싼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5, 6만 원도 아니고. 에이, 네. 이게 모이고 모이면은 얼마나 큰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분은 박문성 의원한테 보내야겠네요. 계산대 앞에서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 네. 살짝 밀면 저기까지 날아가는. 네. 몸싸움에 거의 깃털 같은 몸싸움을 합니다. 아.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 다시 만나볼게요. 청아의 롤러코스터. 소희는 오기만 하면 1500명이구나 그냥. 역시.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소혜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혜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소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팽디와 베라버니의 연기력을 뽐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민형님의 사연 만나보죠. 제게는 이제 한 달 좀 넘은 여친이 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아직도 친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여친과 빨리 친해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이거 분명 6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소희 어딨지? 소희야! 소희야! 성재야, 나 여기야. 어? 누가 불렀나? 왜 귀가 간지럽지? 소희야! 성재야, 나 여기 있다고. 바로 뒤에 있었는데 안 들렸어? 소희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10분 전부터 여기 있다고 했는데 못 들었어? 아휴, 아무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이렇게 제 여자친구는 목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처음에는 저하고만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걸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 깜짝 놀라면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포 영화도 보러 갔는데요. 깜짝이야! 와, 이게 진짜 무섭다.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야, 소희야, 숨 쉬어. 야, 너무 무섭다. 어떡해. 공포 영화를 봐도 소곤소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목청껏 노래한다는 노래방에 가도 롤러코스터 우와오, 롤러코스터 우와오, 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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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면 그때 말해줘. 목소리가 작아도 너무 작은 제 여친. 저랑 더 친해지면 목소리가 커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걸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여친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아, 여친이 목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헤어지라고 하신 분 있고, 충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신 분도 있고, 여친 있으면 보청기 사야 된다고, 배가 불렀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너무 작은데요, 목소리가? 친구 중에 목소리 작은 친구 있나요, 혹시? 잘 못 알아듣는, 듣겠는 사람? 근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 소희 씨가? 아, 네? 네? 이럴 때가 많아요. 어허. 네. 어렸을 때 드럼을 쳐봐서 그런가? 그래서. 뭐라고요? 어렸을 때 드럼을 잡아서. 소희 씨가? 네. 갑자기 드럼 허세인가? 드럼 잘 칩니까? 아, 기본 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버지가 기타 연주하면 네네. 제가 드럼 치고 했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아하. 아무튼, 철학하시는 분이 논리가 왜 그러냐고. 아, 진짜? 네. 훈련소 교관들 쓰는 그 스피커 사주라고. 아, 메가폰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아, 몸에 달고 하는 거? 빨강통? 네. 종이컵에 실을 달아서 대화하면 된다고. 그게 뭐야. 네. 아무튼, 근데 저도 이게 방송을 할 때는 굉장히 발성을 복식호흡도 하고 세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말을 좀 웅얼거리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는 분들 많습니다. 집에서 가족들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워낙에 대충 읊조리는 스타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 많고요. 네. 신기하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신 분. 네. 그건 아닙니다. 아, 틀리께서 그렇다고 하신 분인데. 저 굉장히 건친데요. 네. 어이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게 근데 저도 아나운서 되고, 네. 발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힘있게 하는데, 소희 씨는 굉장히 명료하고, 목청이 좋은 타입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목이 쉰 적 없죠, 별로? 저요? 네. 네. 그럴걸요? 노래방 하도 가도? 많이 네. 가도? 네, 맞아요. 그럼 다음 날이면 금방 괜찮아져요. 아, 진짜 타고난 목이네요. 하하. 네. 아, 역시 드럼을 쳐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자, 사연을 하나 더 가볼까요? 박현수 님이 보내셨습니다. 올해 회사에 입사한 파릇파릇한 신입사원입니다.
지금까지 해외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일본에 간 것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친해진 회사 선배가 있는데 자꾸 해외 얘기를 하셨어요. 이스멜, 이태리에서 마셨던 에스프레소 생각난다. 성재야, 그거 아니? 이탈리아 현지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라떼보다 에스프레소 한 잔 원샷으로 딱 먹는다는 거, 그거 진정한 커피야.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제가 이탈리아를 못 가봤고. 아, 그래? 아, 그러면 오늘은 이탈리아 코스를 돌까? 젤라또 어때?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은 또 젤라또라고 부르는데 쫀득쫀득하고 맛있다고. 물론 현지에서 먹는 게 최고지만. 아, 그렇군요. 멋지세요. 선배는 여행 많이 다니시나 봐요. 난 휴가 때마다 무조건 해외로 나가잖아. 맘먹으면 토일, 월, 금, 토일로 일본이나 대만은 금방 갔다 올 수 있어. 사람은 자고로 해외를 나가봐야 되거든. 저는 대학 시절 방학에도 여행보다는 집에서 푹 쉬는 걸 좋아했고요. 요새도 주말이면 집 근처 PC방이나 만화 카페에 가서 힐링하는 편입니다. 성재야, 말해봐. 너 이번 여름휴가 때 뭐 할 거야? 슬슬 계획 짜야지. 아우, 첫 휴가기도 하고 별 생각이 없네요. 그냥 집에 있거나 뭐 가까운 강릉? 거기나 뭐 가볼까요? 바다는 좀 그래도 가보고 싶어서요. 바다면 가까운 오키나와도 좋고, 응? 푸켓도 괜찮고, 응? 난 감이나 가려고. 강릉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여름 휴가가 5박 6일인데 가까운 데만 가겠다고? 잘 생각해봐. 여기저기 나가봐야 보는 눈이 높아지지. 아, 근데 진짜 해외에 가면 그렇게 좋나요? 당연하지. 사람은 자고로 해외를 나가봐야 돼. 뉴욕 사람들의 바쁜 일상을 느끼고 독일의 클럽 문화를 만나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몰디브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나고 일본의 소소한 맛집의 향연 이런 걸 다 느껴봐야 된다니까. 해외여행 중독자인 제 선배. 이번 여름휴가 때는 꼭 해외를 나가보라며 성한대요. 진짜 해외 나가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게 좋나요? 알려주세요. 네. 해외여행 예찬론자 선배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채팅창에 부루마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네. 소희 씨는 해외에 자주 나가는 편인가요? 저는 놀러 해외를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진짜 공연하러 가기 3일 전에 LA 가가지고 논 거 빼고는 없어요. LA만 가봤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휴가로 가본 데는? 제주도. 멀리 못 갔네요. 네. 스케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제일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본 해외는 어디였어요? 기억나는?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네. 어디 갔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봉사하러 갔었는데. 아이와이 때 프랑스 안 갔나요? 갔어요. 근데 그때 다 이렇게 금방 후딱 갔다 후딱 와가지고. 그렇군요. 네. 하여튼 해외 좀 이렇게 해외 로케 촬영 같은 거 가가지고 네. 이렇게 찍어보면 좋겠네요. 그죠? 네. 저 일본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많은 음식을. 네. 저희가 MT를 그러면 한번 물 건너가는 것도 한번 추진해볼 테니까 참여 꼭 하시고. 네. 해외를 다니면 견문이 넓어지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직업상 저도 이렇게 해외를 자주 다니게 됐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축구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하니까 축구 중계를 하러는 일로 가면 또 너무 잠깐 갔다 오는 거라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휴가를 즐기시죠? 휴가는 근데 제가 요즘은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아, 왜요? 그 좀 쓸쓸하기도 하고. 하하. 오히려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국내에서 말 통하는 데서 돌아다니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아하. 배성재 슬슬 해외 자랑해야지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쓸쓸하시니까요. 네네네. 왜요? 아니요. 네. 그냥. 조만간 또 러시아 가겠지?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월드컵이니까 가야죠. 가자. 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가야 되고. 저 그거 봤어요. 뭐요? 이름 엄청 제일 호날두님이 네, 호날두. 선수가 네네. 이렇게 뒤로 뻥 차는 거. 아, 와우. 기가 막힌 바이스클 킥이라 그럽니다. 와, 예, 오버헤드 킥 혹은 바이스클 킥 뒤로 뻥 차는 거. 네, 그거죠. 와, 진짜 짱이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골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거를 그 리버풀의 네. 펍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펍에서 이렇게 보는데 펍에 있던 사람들도 다 말문이 막혔어요. 아. 너무 대단한 기기였기 때문에. 예. 네. 역시 해외 허세라고 하시면 아니 팩트를 얘기하는데 왜 허세죠? 네네. 네네네. 자, 지금까지 한입사연 한입연기 코너였고요. 일요일 김수의 특집 게시판에 주변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기억에 남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와 팽디가 싱크로율 100% 연기로 선보일 테니까 제보 많이 해주세요. 오셨는데. 채팅창에 유학생들 속된 말로 삥 뜯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루머 해명 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정말요? 말이 됩니까? 아니 아니야. 아 방금 얘기한 그 호날두의 오버헤드킥을 본 곳이 리버풀의 펍이었는데 네. 저는 다음 날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의 그 경기를 예약을 해놓고 네. 이제 그 경기는 펍에 가서 보려고 아 예. 예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한국 유학생들이 지나가서 네. 돈 좀 있냐고 하신 거죠? 예? 제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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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됩니까? 아, 제가 맥주 한 잔씩 사줬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웃질 못하겠네요. 네. 아 인성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펜검사 무섭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얻어먹었다고 함께 박제됐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네. 아무튼 아 유학생들한테 허세 부렸네라고. 아 사면 허세고 얻어먹으면 인성 태양이네. 뭘 선택해야 되죠? 네. 자, 아 배성재의 한잔 줍쇼 찍었냐고. 한잔 줍쇼? 아니고 제가 아 여러 잔 사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 제가 펍에 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TV가 두 개가 있는. 네. 그러니까 두 경기를 할 때니까 두 경기를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명당에 딱 앉았는데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네. 주문을 1층 내려가서 바에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짐을 놓고 거기 가자니 좀 불안하고 네. 짐을 갖고 가자니 자리 뺏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유학생들이 와줘서 같이 이제 합석하고 자리도 지키고 한잔 사고 이런 훈훈한 결말이었어요. 그분들이 그게 된 거네요. 뭐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뭐요? 그 증거물? 아닌데? 까먹었어요. 증거물? 증거물이란 단어는 이상한데? 아니 그 아 나중에 생각나면 말할게요. 알리바이? 아 그분들이 알리바이가 된 거냐고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아, 그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채팅창에 아, 맥주 셔틀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담보라고 자, 안 좋은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넘어갔어요. 응, TMI. 네. 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데이브레이크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넘어갔어요. 응,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네, 넣었어. 넣었어. TMI. 네. 우린 제법 그대가 보이네요. 신조어 많이 알죠.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저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디님, 이거 제조까지 하고 빨리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조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갔다 와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한소선은 짱. 전자레인지 갔다 온다고? 네. 사브레인데? 사브레 이것 때문에. 우와 맛있겠다. 바로 설명 좀 해주세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다가 뜯어가지고 네. 하나 깔고 그다음에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크게 두 개가 됐나 봐요. 크게 두 개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그, 아, 특집으로. 아, 오징어. 이 사이에 원래 전자인지 갔다 오면. 오징어. 오징어. 전자인지 가게 되면은. 네. 여기 두개 오면. 오징어 두 마리. 뭐냐, 이게? 오징어 한 마리 6,000원. 솔로 대표식품이 돼. 그다음에 쿠키 이렇게 다 숭어회를. 아, 전자인지 그 돌려 오징어도 많이 먹은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오징어 맛인데. 전어도. 전어. 전어의 아, 실망한. 여보, 맛이 별로만. 아, 네. 숭어가 주는 되게 묘한 어감이 있어. 숭어를 먹어야지, 일단. 먹을 거면 숭어를 먹어야지. 설명 다 됐어요? 네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일요일 팽텐. 이번 순서는 저의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편의점을 덜어란!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팽디가 솔직하게 리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요즘엔 편의점 제품만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 레시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레시피는 초간단 딸기맛 스모어입니다. 스모어라는 게 스모어. 초콜릿 조각과 불에 구운 마시멜로를 통밀 비스킷 사이에 끼워서 먹는 디저트래요. 저는 처음 먹어보네요. 저도 처음 먹어보네요. 스모어라고. 제가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재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과자가 있어요. 과자. 네, 사 땡땡인데요. 네. 잘 부서지는 제품이죠. 동그랗고 약간 쿠키인데 아무것도 안 박혀있는 쿠키 맛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쿠키입니다. 맛있죠. 예. 달 표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예. 굉장히 좋아하고. 네. 사땡네. 네. 사땡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랑말랑한 딸기맛 마시멜로 같은 건데요. 마시멜로. 네. 네. 근데 딸기 맛이에요. 원래 이게 우유 맛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딸기 맛으로 더 특별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 이 소 캐릭터가 있는 거죠, 소?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유영재 가요쇼 저건 뭐죠? 유영재 가요쇼 이거. 아, 이 물티슈군요. 물티슈. 아, 저희 물 닦기 위한.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유영재 가요쇼 물티슈군요. 저는 이게 재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하고요. 네. 아, 네. 이런 음식을 먹으려면 꼭 필요하죠. 예, 물티슈. 센스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예, 저는 물티슈를 이렇게 백에서 꺼내는 여성분들 정말 센스 있고. 아. 두 배는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시구나. 아니, 남자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쵸. 센스. 네. 이상형까지는 안 가고요. 네. 예. 아, 채리창의 가요쇼 물타기라고. 아, 청취수석에는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남의 것 띄워줄 틈이 없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고. 자, 아, 이게 다예요? 재료가? 네. 이걸로 뭘 만들어? 이걸로? 네. 스모어요. 스모어요?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땡레를 일단 쌉니다. 네네. 요즘 개별 포장돼 있네? 네, 이게. 이야. 자, 소리가 딱 그 사레사레 하죠? 너무 좋네요. 달덩이 같이 생겼네요. 그쵸. 냄새 너무, 너무 달콤해요. 아주 좋아요. 자. 질소가 별로 없습니다. 낮게 표상태 있지만. 자. 두개 올릴까요? 네. 네. 버터 향이 많이 나고. 근데,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과자인데, 왜 이렇게 조그매졌지? 내가 큰건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이거보다 훨씬 두껍고 네. 더 넓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좀 작아졌어요. 네. 형 코가 커진 거라고 하신 분인데 아니고요. 제가 아무리 지금 감기가 걸려도 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일단 제가 그 사땡레를 다섯 개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지금 다섯 개를 올려놨으니까 그 위에 그 말랑말랑이를 올려놔 볼게요. 접시에 다섯 개를 깔았어요, 일단. 네. 그리고. 자, 말랑말랑. 자, 두 개를 올립니다. 어우, 딸기 우유 냄새네. 라디오니까 킁킁 소리를 좀 넣어주세요. 네. 딸기 우유 냄새. 저도 하나. 네. 아, 저는 이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한 번 빠지면 계속 먹게 돼서. 다이어트 하면은 먹으면 안 돼. 네. 뭐 그렇게 멍멍이 같이 밀크인 줄. 냄새는 개처럼 맡아야 제대로 맡을 수 있습니다. 아. 열 번씩 들이마셔야 돼요. 아 진짜. 네. 아 배댕댕이라고 하신 분이. 배댕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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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그래요. 이거를 하나씩, 아, 두 개씩. 네. 아, 사땡땡 과자 위에 이. 말랑말랑. 말랑말랑한 것을 두 개씩 올려놓는군요. 네. 그래요. 지금, 어우, 딸기 냄새가 진동을 하죠. 버터향 쿠키가 많이 나요.
네, 버터 향이 많이 나는 쿠키 위에 딸기 향이 많이 나는, 이게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마시멜로 성분이 좀 있는 거죠? 네. 네, 여기 까놨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쓰레기가 많이 나오네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아, 저희 주방도 아닌데 굉장히 지저분해졌네요. 제가 정리하면서 하면 또 다르죠. 네. 네. 난장판이라고 하시면 있고, 일단 이걸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놔야 됩니다. 아, 이걸 돌려야 돼요? 네. 그 마시멜로가 샤르르 녹을 수 있대. 어, 얼마나? 15초요. 15초? 얼마 안 되네요? 예. 금방이네요? 네. 자, 그러면 돌리고 오겠습니다. 네. 돌리고 오겠습니다. 어디있죠?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가 저쪽 그 라운지에 있어요. 어, 한층 더 올라갔다네. 한층 올라가야 돼? 아, 우선 여기다가 옮겨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아, 아니, 이거를 아, 전자레인지 어, 어, 이걸 아니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가 아, 제가 한 다음에 좀... 다시 일로 옮겨서 가져오면 아,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네네. 가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먹었다 치고 맛이 한번 녹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맛이 완전 맛있다. 다른 거 아니야? 할게 없네. 왜? 그, 아, 맛이 지금 많아요? 아, 농담이었어. 아, 그래요? 아, 진짜로. 난 생각했나봐. 네. 지금 베라버님께서 카톡을 합니다. 뭐라고? 카톡 공개를 합니다. 어, 카톡 공개가. 지금 카톡을 공개. 누구냐? 응, 얼굴이 왜 빨개지셨어요? 아니야. 누구만 아, 얘기해보자. 아, 저희한테 15초만 볼 수 있게. 뭘? 방금 카톡 보낸 내용. 소유만. 내용을 왜? 왜 공개? 아니, 뭐, 소유. 어, 이거 왜 못하죠? 아니야, 우리 후배입니다, 후배. 누구요? 아, 연하. 연하. 소희가 봐줬다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자기 카톡 봐줬다고. 아니, 우리 막내야, 막내. 시은이. 그거 보세요, 라이브? 어, 봤어. 몰아서 봤어. 주말에. 아파가지고. 네. 누워가지고 계속 그거만 봤어. 아. 연 날린 것도? 어, 연을 왜 이렇게 계속 날리지? 아니, 드라마에 사실 연이란 소재가 등장하는 소재가 아닌데, 쉽게. 근데 연을 또 날리고 또 만들고 계속 그래가지고. 뜯어 먹고. 오양촌 씨. 아, 같이 날린 적도 있어요? 응. 아, 그래요? 근데 TV를 부셔놓고 응, 이순재 아, 아버지가 보는 네. TV를 부셔놓고는 죄송했어요. 말로만 하면 되냐고. TV를 하나 사와야지. 그러니까 TV가 없으니까 연 만들고 있는 거잖아. 아버지가. 어, 연이 더 전 아니에요? 어? 연이 전 아니에요? 아니 연을 한번 날렸었는데 그 다음에 TV를 부수니까 할 게 진짜 없으니까 연을 또 만들고 계신 거죠. 아, 그 TV 보실 때 와우.
좀 아까웠어. 나오고 있었는데. 나오고 있는 거 뽑아가지고. 어, 저거 좀 놔두지. 스포 안 할게요. 우리 집 거실 TV를 우리 형이 결제하게 만들었잖아. 언제요? 옛날에? 요번에 살 때. 얼마 전에. 또 내가 살 수 없다. 왔다. 이렇게 했더니 TV를 밤에 볼 때 갈구질 못하겠어. 그러면 시끄러!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씨 별로 별로 안 녹았는데? 근데 이게 30초 한 거야. 30초 한 거야? 응. 15초니까 안 녹아가지고. 끝이야? 그럼 이거 이대로 먹나? 올려놓은 그러니까, 채로? 네, 올려서 이렇게 눌러서 더, 이게 더 녹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난 녹아서 이렇게 나도. 치즈처럼 되는 줄 알았어. 한번 해볼. 네, 제가 먹어볼게요. 아니 일단 해야지. 자, 네. 덮어야 돼? 네. 덮으니까 아, 샌드 되는 거야? 녹음해야지. 잠깐만. 아. 자, 녹음한 게 왔습니다. 자, 일단 라운지에 있어요. 오, 내려가. 어, 자, 아우. 자, 아, 전자레인지에 15초에서 30초 정도 돌리고 왔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건 치즈처럼. 과자 위에서 이렇게 막 녹아내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어때요 지금? 지금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폭신하게. 약간 아. 침대 만약 베개가 있으면 그게 약간 부풀어 오른 느낌? 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베개였는데 지금 약간 메모리폼처럼 네. 더 약해졌다. 네. 어. 그리고 따뜻해요 밑에가. 아 그래요? 네. 과자도 좀 아, 채팅창에. 아, 전자레인지 말고 토치 없냐고. 토치요? 네. 다음에 토치로 계속 해볼게요. 그럼 네. 불맛이 날 것 같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네. 샌드처럼 덮는 거예요? 네, 지금 위에 덮는데 이게 어우, 부서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샌드가 되는 거네요? 네. 어허, 구운 샌드. 네, 스모어. 네네, 스모어. 소의 표 스모어. 자. 비스킷 사이에 불에 구운 마시멜로를 끼워서 먹는 디저트. 네. 자, 시식을 해주시죠. 네. 자, 여기 베라보니. 아, 저 먼저? 네. 어? 부서진 거 주네? 다 부실 순 없잖아요. 이거 다 드셔보시라고 다섯 개 했습니다. 늘어나요. 쭉 늘어지네요. 진짜 마시멜로처럼. 완전 맛있어. 이게 이런 비스킷 사이에 크림이나 뭐 이런 거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샌드 과자들 있잖아요. 네. 비교도 안 되게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안 팔지? 이거 극향이에요. 광고주님들 여기에 여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계피향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 취향이에요 하신 거죠? 네, 제 취향이에요. 네, 계피향이라고 해서. 아, 방금 이거 극혐이에요 한 거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제 취향이에요 라고 한 겁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소의 눈컷인 거 봐, 진짠가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자, 아무튼 아, 소야 맛없으면 왼쪽 눈 찡긋해라고 아, 신호 보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저 그, 인정. 네, 인정. 아우, 어. 너무 좋네. 네? 이런 식으로 먹는구나. 저도 지금 그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는데 별 비주얼상 변화가 하나도 없어서 약간 실망했었는데 이야. 와, 이거 이따 다 먹어야겠다. 네. 샌드 과자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달라요. 정말 그 초코파이를 녹여 먹는 것도 맛있겠지만 네. 초코파이처럼 부드러운 거 말고 바삭한 느낌을 먹고 싶다면 이렇게 먹는 걸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어, 그래요? 네. 저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치 그 쿠키도 갓 구운 것처럼 따뜻해진 데다가
아, 속에 꽤 진짜 맛있게 변했네요. 네, 어, 이거 진짜, 이거 다 드셔보세요. 네. 찰떡궁합입니다. 그니까요. 네. 자, 아, 채팅창에 해보신 분이 있나 봐요. 저 겁나 맛있긴 함. 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소혜 씨의 맛시로 가보겠습니다. 네. 팽디의 맛시. 노랗고 둥근 달 위에 핑크색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쿵떡쿵떡 방아를 찢으니 정말 정말 맛있구나. 맛있구나. 어, 그 토끼를 먹은 거냐고. 잔인하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토끼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네. 쿵떡쿵떡 해놓은 걸 어, 먹은 거죠. 암스트롱 맛이라고. 달을 밟은 최초의 인류 암스트롱 맛이 어, 토끼가 늘어나요 라고 하신 분이고 잔인해라고 질문했습니다. 정말 아, 소의 철학자의 잔혹동화라고 질문했습니다. 운동 많이 한 토끼라 쫄깃쫄깃하네 재밌고 토끼 강제노동 그렇군요. 어, 괜찮습니다. 토끼 괜찮았죠? 네. 아니 그 진짜 맛있어요. 네. 저 인정합니다. 자, 토끼 샌드위치 잘 봤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질겅질겅. 토끼 고기 살살 녹는다라고. 토끼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 결론은 찰떡아 있으냐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아, 다음 주에도 새로운 레시피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팽디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편의점 제품이 있다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저희한테 제보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응, 맛있어. 깜짝 놀랐어. 피님.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 두 개를 합친 맛이 쉽게, 쉽게 상상이 됐었는데 합쳐보니까 달라. 근데 나한테 약간 껌을 먹는 느낌이야. 과자 안에 껌. 이게 너무 쫀득쫀득, 좀 안 녹죠? 어때요? 껌, 껌 먹는 거 같잖아? 니 건 껌 아니야? 니 건 뭐 껌인가? 니 건 껌 묻혀놓은 거 아니야? 우이가 껌으로 바꿔온 거 아니야? 덮고 돌리면 안 되나 근데? 두 개를 다? 그러게.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 지금 밑에만 익혀온 다음에 덮은 거잖아.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누르는 것 때문에 따로 한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있다. 막내가 씹던 껌 맛이래. 자, 프로짐. 노래. 스테이지로 가겠습니다. 4월 22일 일요일 김소혜 스페셜 팽텐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참 죄송했고요. 그래도 반면에 소혜 씨 목소리는 너무나 청량하고 맑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본적인 건 유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코맹맹일 예정이고요. 양해 부탁드리고 끝인사는 팽디에게 맡길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상 꿈꾸세요. 네.